바로 도구가 그 음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한 증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네, 불고기 판이죠. 이 판이 서울에서 개발된 거예요. 불고기는 원래 서울의 지역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절묘하지 않아요? 국물은 어느 정도 보존해서 밥도 비벼 먹을 수 있고 불이 직접 올라오니까 직화 효과도 좀 나요. 저것이 크게 번져나간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전쟁입니다. 6.25전쟁. 미군들이 드럼통을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버립니다. 기름을 쓰고 버리니까 그게 그분들이 이제 미군들이 버리고 간 음식 포장 상자 같은 거는 판잣대기죠. 나무. 그걸로 판잣집을 지었어요. 기름을 드럼통은 식당에 식탁이 되고 또 정주영 회장의 자동차 신화에 보면 드럼통 두들겨 갖고 차체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차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리어카 바닥도 만들고 손잡이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렇게 불고기 판도 만드는 거예요. 잘 보시면 저 불판이 밖으로 삐죽삐죽 나와 있죠. 반대편에서 못질해서 뚫으면 그게 삐죽 나온 거예요. 저것은 세련되게 만들어진 거고 옛날에는 드럼통에 밖에서 안으로 뚫으면 위로 삐죽삐죽 나와서 그 골로 자연스럽게 육수가 흘러나가게 한 겁니다. 잘 보시면 고기를 구우면 밑으로 육수가 덜 떨어지고 밑으로 고이죠. 그럼 아까운 육수를 안 버리고 거기다가 당면도 넣고 밥도 넣어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불고기 판은 정말 혁신적인 발명품이다. 그게 미군들 때문에 보급이 빨라질 수 있었다라는 건 역사가 우리 음식 문화를 만들어준다. 부대찌개도 한 경우겠죠. 미군이 없었으면 우리가 부대찌개 같은 거 절대 먹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게 드럼통이죠. 식탁도 겸하고 지금은 오죽하면 가짜 드럼통으로 합니다. 이미테이션 드럼통으로 고깃집을 하죠. 그게 진짜 드럼통이 아니에요. 드럼통인 것처럼 만들어낸 겁니다. 네. 정말로 한국인들은 재밌는 민족이 아닌가. 네, 이게 옛날에 고기 구워 먹는 장면이에요. 불판 잘 보시면 저게 번거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번거지 꼴이라 그랬어요. 저기 고기가 보이죠? 밑에 불이 떼져 있죠. 가운데 기름장이나 양념 넣고 고기를 옆에 구워서 그 안에 적셔서 먹는 겁니다. 저게 원래 전통적인 원래 불고기 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렇게 구멍 뚫린 판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야, 정말 어머니가 이름 부르더니 콩나물 사오래더니 이건 뭔가요? 친구들이 부르는 겁니다. KBS